믹스나인 정하윤 인성 믹스나인 이용채 악마의 편집인가 아닌 인성이 믹스나인에서 문제아가 되는 건지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인지 하여간 두 명의 믹스나인 참가자가 눈살을 첫 번째 믹스나인 참가자 정하윤 마루 기획의 정하윤 씨 얼굴이 워낙 이뻐 인기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YG가 마루 기획을 찾아가 오디션을 볼 때 제 눈에 별로였지만 제작자가 보는 건 틀리니 너무 큰 호평을 해서 정하윤 씨 춤을 보면서 조금 느끼하다라는 느낌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자기만 되려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서 별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데뷔조에서 시작했지만 저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신지 지금은 데뷔조에서 밀려 중위권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한 명 믹스나인 이용채 기획사 투어 당시 좋은 인상의 참가자는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만 붙겠다는 약간 보기 싫은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조금 인성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시청자들의 눈에 그렇게 비춰져 데뷔는 못하겠지만 얼마나 하고 싶으면 그렇겠습니까? 이해는 가지만 이런 건 편집을 조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